어머나! 어머.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. 참, 참, 참. 아, 일단 두 분 손을 이렇게 우리 드라마에서 봤던 아니 둘 손 좀 꾸미는 것부터. 와 진짜 작구나. 어머나! 어머나!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. 그러게요. 아니 서로의 케미가 딱이다. 아니 이게 왜 궁금했냐면 이렇게 두 분이 손잡을 때 세영 씨 손이 쏙 들어가잖아. 네. 어, 아 그리고 준호 씨가 이렇게 맞아. 세영 씨 머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마 쪽으로 쓰다듬는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손을 얹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손이 크고 멋있으니까. 심지어 요만도 한데 손도 크니까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을 살짝 무료해갖고 이제 친분도 쌓을 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실제 승부욕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서로 팔이 멍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했다. 막 꿀팁도 전수 받고. 예스. 어깨까지 예. 어깨까지 예. 팔 걸렸어요 둘이. 파이팅. 자 자. 아자 아자. 자 사랑 얘기 끝났어. 자 세영 씨, 자 세영 씨 성공. 참 참 참. 야 스톱! 선생님! 너 미쳤네? 선생님 한번 하세요 선생님. 아 나 못해. 선생님 한번 하세요 선생님. 아 나 못해. 자 이덕환 선생님! 한번 오셔. 아 손목아! 탐탐치. 너무 공손하게. 탐탐치. 너무 공손하게. 공손하게. 아니 빠르게 빠르게. 좋아. 예. 좋아. 참참참! 참참참! 아니 제가. 아니야 덜리기 맞아야 돼. 손목내 좋아! 아주 그냥 아프고 뭐 때문에 웃으신 거예요? 어, 지금도 웃으시는데 네, 아 그날 이제 미리 수염을 좀 붙여보자고 그때 분장팀에서 얘기를 해서 수염을 붙였는데 그걸 때 미리 딱 확인하러 오셨죠. 진짜로 제가 딱 붙여갖고 감독님 저 딱 붙였어요 이랬더니 정말요? 일어나서 발을 막 이렇게 구르시는 거예요. 진짜로 막 그 진동이 막 아 수염이 이상했어요? 아니 이상하진 않았는데 저도 아, 너무 좋아하셨어.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대본에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궁녀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모이는 장면이었어요. 그런데 대본상으로는 그냥 헤어지는 장면이었는데 그거는 좀 의미 있게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